오늘 낭송해 드릴 기원문은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영가를 위한 기원문입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다양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굉장한 굉음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엄청나게 그 밝아오는 광휘라 그러죠. 빛을 만나기도 하는데 그런 모든 세계들이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해달라. 이런 그 기원문입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 보면은 그 허공의 원소, 그것이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물의 원소가 흰색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흙의 원소가 노란색으로 나타나고 불의 원소가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공기의 원소가 초록색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무지개색 빛깔들이 죽음의 세계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질 때 그런 것들에 현혹되거나 유혹되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 그 모든 것들이 붓다의 세계임을 깨닫게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기원문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원문을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가는 영가를 위한 기원문. 아, 시방에 계시며 더 없는 자비를 갖추시고 지혜와 자비로 모든 생명 보호해 주시는 부처님과 대보살들이시여, 큰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내어 이 기도를 들으소서. 존경하는 모든 스승들과 어머니 보살들에게 절하오니 당신들의 더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소서. 환상에 사로잡혀 나와 다른 이들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사색하고 명상하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영감을 받은 영적 스승들은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머니 보살들께서는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부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분노의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거울 같은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금강살타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머니 보살들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부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자만심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평등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보생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부처의 눈을 한 어머니 보살들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집착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분별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아미타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흰옷을 입은 어머니 보살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질투하는 마음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모든 것을 성취하는 대지혜로부터 나오는 빛의 길을 따라 불공 성취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신앙심 깊은 어머니 보살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무지의 어둠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진리 세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비로자나 불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무한한 우주 공간의 어머니 보살들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환상이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환상이 만들어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눈부신 빛의 길을 따라 대보살들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늘 공간에 가득한 보살들께서 우리를 뒤에서 지켜주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나쁜 습관과 성향 너무 깊어 윤회계를 방황할 때 우리와 동시에 태어난 지혜의 눈부신 길 따라 지식을 가진 보살들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소서. 사후 세계의 좁고 무서운 여행길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허공의 원소들이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푸른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물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흰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흙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노란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불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붉은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공기의 원소가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초록색 붓다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소서. 무지개색 원소들이
우리의 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보따들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소서. 사후 세계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이 우리 자신의 소리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모든 빛들이 우리 자신의 빛임을 알게 하소서. 사후 세계에서 우리가 존재의 근원과 하나가 되게 하소서.